자기소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신하리입니다. 저는 미리키살이고 32살입니다. 제 생일은 1991년 5월 19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3명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등원을 부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건 제 꿈입니다. 의용부가 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제 업무를 빨리 이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어디에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한국어 센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웠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6일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문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제 취미는 머물기와 독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스포츠가 레이즈 좋아합니다. 색깔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직장 동료하고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저는 대화하고 친절할 것이고 모험을 좀 봅니다. 작업하다가 사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들을 60, 40살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계를 중지시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운로드 주시면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사가 제 의견을 반대하시면 진정할 겁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50cm입니다. 고개? 40kg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해야 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가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가족은 3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세요. 박돌스마 얘네랑 왜 배울 뭐 잘했어요. 진짜.